누르 쏘가리 핵누르 핵누르 오늘 여기 어디? 여기 동천교 국제교 상류입니다. 쏘가리 물은 패턴? 패턴? 또 뭘 할 거지? 아니 안 할 거야. 느낀대로. 네, 그 제가 여기 카약 타고 진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기 반대편에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자갈밭이고 맞지 오케이. 네, 그리고 카약이 밑에가 달 정도로 얕은데 지금 물이 불어서 지금 거기가 다 잠겼어요. 그치, 원래는 평소엔 한 뼘인데 오늘은 두 뼘. 두세 뼘? 두세 뼘. 그래서 거기 앞에 브레이크 라인 있는 거를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살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자갈밭에서 바이트해줬어요. 오케이, 이거 소갈이 너무 막 흔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물 학대하는 겁니까? 이거 먼저 살려줄게요. 예. 아, 예, 빨리 살려줍시다. 제가 살살 어? 확대하는데 아니, 지금? 잘 들어갔어. 아, 이상한데? 아니 이렇게 났는데? 아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 반대편 말 잘해. 만약에 못 잡으면 네가 밥 사고 잡으면 내가 사고. 그만 잡을게요. 오케이 고. 누르스타. 손맛 좋아? 거만하기 좋네. 앞에 찬 물은 뭐니? 이거요? 간지? 자주지. 여름에나 챙겨 갖고 다녀. 바지가 좀 없어 보이는데? 왜요? 응. 형이 나중에 부여 가면 스봉 하나 사줄게. 스봉 뭐야? 와, 찾아봐, 네이버에. 스봉, 반스봉. 할머니, 옛날에 동네 할머니들이. 제가 그 스봉 구멍 난데 몰라? 스봉 반스봉 몰라? 바지가 저 뭐 무릎 나오고 각진 게 잘못됐네. 메이커가 어디니? 말하지 마. 치타? 위에서 해야 돼? 여기? 저 영상 찍었다. 저 넘어지는 거. 야, 앵글 안으로 들어가, 한 발짝만 안으로. 짜증나, 안 물었어. 아, 입질 깜빡해. 어디가 녹아 내리는 거야. 10시간 낚시해가지고 10번 입질 받았는데. 베스 같아. 베스 같습니다. 쏘가리네. 쏘가리네. 유후.
가서 말이 그 자리니 맞지? 맞은편 던져 끊어야 물지? 자 봅시다. 이렇게 고개 숙여 놓고. 아 액션 게임 하나 있고. 아싸. 이쪽에 찍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쏘가리 히트. 여기 동창교 국제교 상류입니다. 쏘가리 물은 패턴? 패턴? 또 뭘 할 거죠? 아니요. 느낀대로. 네, 그 제가 여기 카약 타고 진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기 반대편에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자갈밭이고. 오케이. 네, 그리고 카약이 밑에가 닿을 정도로 얕은데 지금 물이 불어서 지금 거기가 다 잠겼어요. 그치, 원래는 평소에 한 뼘인데 오늘은? 한 두세 뼘? 그래서 거기 앞에 브레이크 라인 있는 거를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살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자갈밭에서 바이트 해줬어요. 소갈이 너무 막 흔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물 학교하는 겁니까? 이거 먼저 살려줄게요, 얘. 아, 예, 빨리 살려줄게요. 제가! 살살, 확대하는. 아, 잘 들어갔어. 이상한데? 아니, 이렇게 났는데? 아, 오케이. 이게 아니고요. 몇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저 반대편 자갈밭에. 못 잡으면 네가 밥 싸고 잡으면 내가 사고. 그만 잡을게요. 오케이, 이거. 네. 와. 나 진짜 솔직히 심심해서 배스라도 잡으려고 했는 거거든. 맞은편에 들어온 거 있어. 아. 계속 있더라고, 똑같이. 근데 이상하게 딴 데 잡으면 거기만 무서워. 그지? 들어온 턱. 네. 요렇게 나가는 거랑 들어온 턱 사이에 잔돌도 몇 개 있는데 그 물꼴 타고 있는 거야. 좁아서 그런가? 민어는 안 먹네. 아니 여기 민어는 그래. 여기서 물었어. 이 한마리 잡았으니 같이 들어가면 또 씨발 또 영상 아래로 가야겠어. 90km로 자존심 땅이네. 네. 6시까지 낚시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낮에는 어디 저기 다리 밑에서 짜파구리나 끓여먹고 놀다가 어때 페이스메이커? 어? 나야 길 만드는 사람. 이거 도로 건설과에서 연습한 겨. 이해가? 웃지 마. 고속도로 수준이네. 그럼. 립스틱 세우고요. 수마 형이 알려줬어.
리치 쓰면? 개꾼님 안녕하세요. 형. 내려와. 아유, 겁나 뜨셨네. 장갑을. 에? 아,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잉. 야, 리치 왜 이렇게 손이 안 가지? 어, 아니, 네가 애프터스쿨 노래 좀 불러줘봐. 오렌지 가감에. 립스틱 바르고, 이거. 새우고인가? 아, 그러네. 야, 걔네 세 명 와서 여기 노래 부르면 막 쏘가리 막 나오는 거 아님? 뭐 잡았니? 가지고 와! 오케이. 그 돌이구먼? 어? 어? 그 돌이요. 며칠째 저 돌에서 쏘가리가 나오는구만. 거기 멧돼지가 길 안 냈니? 내가 한번 갔다 와야겠네. 쏘가리, 뭐, 한 27? 3, 4. 그래. 겸손하다. 이제 좀 좋아졌네. 자, 쏘가리 어디서 잡았니? 저 끝에 잡았어요. 개나리 있는데. 아, 저 돌? 네, 저 돌. 엊그제 누가 잡았지? 누가 잡았어? 돌케용. 아, 진짜? 돌케용 스피너베이트 저 돌이잖아. 아, 여기? 아, 저 돌이야. 저 돌. 그냥, 어. 아우, 이쁘다. 이쁘다, 와. 살라나 봐. 살라나 봐. 그러나 보네. 배도 빵빵하게 부르고. 어, 얼른 살려주고, 자. 제가 이게 아니라 이거요. 도망갔고. 자, 좋았어. 여기 지금 기온이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추워진 것 같은데. 네, 비 오고 나서 더 쌀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액션에 무르졌네. 오케이. 비비는데 무르졌어요. 어디 연안에서 물었어? 네. 오케이. 지금
건너편하고 연안 두 군데서 보는 거지. 물론 엊그제 나 물고기 잡긴 했는데. 계속하면 더 나올 것 같아. 그럼 계속 찍어야지. 그, 노루는 금어기 전에 쏘가리 100마리 자신 있습니까? 왜 그래? 어, 이런 거 막 그 허언증 걸리고 그래야지. 그래야 낚시방에서 큰 소리 좀 치고 침 좀 뱉고 스텝 되고 이런 거 아님? 아 이거 강기선 아저씨가 뭐 뭐라 할 텐데 뭐 클러스 이씨 이거 쟤 못 먹 못 얻어먹 못 얻어먹고 써 이거 왜 이렇게 저러? 자 이번 그 그러기 전에 여기 필드 쫙 돌면서 몇 군데 잡아봅시다 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고 베스다 이거 베스 쏘가리인 줄 알았잖아 나옵니까? 아, 됐습니다. 됐습니까? 소갈입니까? 아, 바로 서는군요. 소갈인 줄 알았잖아! 오, 좋아. 누르, 낚시할 줄 알아. 랜딩 잘해줘. 오케이. 내가 볼 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샘물 살짝 있지. 오케이, 좋아. 누르고! 누르고 내리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날 풀리는 날 대박 터지겠어. 지금 이거, 딱, 해 딱 처음 뜨는 날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어. 목요일날 도섭씨 온다 그랬는데 평택 카야커 되게 카약 잘 타 근데 얘기해주더라고 자기네는 요맘때쯤 들어가서 대나무숲 앞에서 하루에 몇 마리씩 잡았대요 대나무? 우리 갈때 배스만 나왔다고 얘기해줬지 근데 좀 있으면 거기도 나올 때 됐고 와 슈크리도 분명히 3m 맺는데 20cm 된 거야 이 슈크리도 어디 갔냐? 어떤 슈크리도? 너 여기 있어요 어디 봐봐 아니 너 주머니에 넣은 거 여기 있어요 봐봐 다행이네 내가 주 쓴 건 딴 사람 거네 그럼 아이디어요? 아니 BMS 아니 베이직 FC 한 200m 가까이 되던데 아 진짜? 몇 톤데요? 사이비 되지 않겠어? 4파운드 아니야 5파운드 오늘은 내 걸로 대충 올려놓고 거기다 써야겠다. 내일은 다음 편은 쏘가리 두 마리 나오는 영상이라고. 한 마리만 잡으면 대박일걸? 그거 여기 마이크 있잖아.
그거로 나레이션 따로 달라고. 영상 만들어 놓고 너하고 나하고 영상 보고 나레이션 따로 따가지고 자막 대신에 나레이션을 더 넣어야겠고. 어떠니 형의 판단? 우리 보청청 갔으면 얼어 뒤졌다. 눈물 흘렸어. 보청청 갔으면 얼어 뒤졌어. 아, 보청청 가고 싶긴 하거든 요즘에. 근데 아 아닌 것 같아. 아까 아무리 봐도 아니었어. 가면 우리 얼어 죽었어. 근데 오늘은 저 밑에서 나올 것 같았었는데 확실히 저 딱 그 경계가 거의 끝인 것 같아. 겨울에 스쿨링 되는데 뻔한 거 아니야? 저기 어, 못 잡는 거지 뭐 그냥 저 콘크리트 무너진 자리 앞에. 여기 있거든요? 그 금방 어디가 민호입니까? 바닥까지 찍히지도 않던데 한 1.5m 들어가는 거 써야 겨우 바닥 조금 닿을 텐데. 그냥 던지다가 그냥 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거든요. 저기 그 저 하얀색 튀어나온 돌 자리가 그냥 벗고 나와요. 어, 산란장인가 보네. 알짜리 지킨 애들이거든요. 벗어하고 쫑팔이 없지. 발판 좋은 데세요. 너무 떠 있으면 안 물잖아. 민호 액션도 안 나올 텐데. 우리 체중으로 몇 군데 눌러줘요? 아니 저 돌이 좋더라고. 후배들 저 자리에서 많이 잡았어요. 오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돌. 아, 도저히 카메라 저쪽에 넘겨놔야지. 멀었습니까? 아, 너무 빨리 큰 거네. 크다, 크다, 크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꺼졌어. 액션캠 꺼졌어. 오, 오케이 오케이. 랜딩 성공합니까? 형 진짜 갓동 운영 됩니까?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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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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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오케이 오케이. 사갈입니까? 사갈입니까? 삼갈입니까? 아유 큰 거네.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또 간담회. 이런 거. 집에 아까 간다고 했죠, 좀 전에. 아, 이런 거는. 아, 소관이하고 간담회 했습니까? 오호, 이야, 신경선 건드려줍니다. 하나, 둘, 셋, 빡. 하나, 둘, 셋. 아, 좋아, 좋아. 나가줍니다. 파티, 파티. 와. 자, 어떻게 오늘 패턴. 네, 뭐, 할 얘기인지 생각해가 없어요? 방송 많이 봤잖아요. 하, 오늘은. 네. 추운 날씨라 일단, 외투를 좀 입고. 네. 좀 들어가는 립이 있는 민호로 저 돌. 아, 조돌, 조돌? 조돌. 조돌, 조돌. 자, 싹, 싹 옆으로 문대 줄 때? 아, 조돌 지나갈 때. 묵직한 게 하나가. 네. 아, 뭔가 뭔가 했네. 지나갈 때죠. 지랄할 때 아니죠. 저돌 어떻게 했어요? 저 비스무리한? 아, 좋았어. 마수거리 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거 또 똑같이 해서 같이 오, 이야. 어, 큰데? 진짜 큰데? 어, 또 큰데? 길이 재볼까요? 이, 아, 네. 34. 이런 건. 네. 아. 자, 이런 건 마음으로 먹어줘야죠, 그죠? 에이, 이건 맞아야지. 자. 자. 뽑아, 됐다. 그간 누루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많았을 텐데. 아유, 어지간히 깐죽거리면서 누루 잘난 체 했을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아까 요만한 거 두 마리 잡더라고. 아, 저기 뭐, 민호만 해야 돼? 요만한 거 두 마리. 아, 그 5만 방정 다 떠야 되고? 아유, 한 요만한 거. 에, 에, 에. 에. 아, 지느러미만 해야 돼? 요런 친구들 잡아줘야지. 에. 자, 어떻게 놔줄 겁니까? 자, 아유, 멋지게 한번 놔줘보세요. 자. 사람 좋은 웃음을. 사람 좋은 척 하네. 웃음소리 봐. 왜, 기분 나쁘냐? 어? 기분 나빠? 아니, 좋지. 사진 찍었어? 어? 사진 찍어? 아니, 나 봐봐. 사진 찍어줄게. 아니, 궁금하, 이렇게 찍어줘. 아, 이렇게 찍을까? 아, 내 누르 이 사진 찍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찍어줄게요. 쟤 또 지금 기울여 찍었어, 쟤. 잠깐만. 일단 이거 하나 찍, 잠깐만. 이거 신경선 한 번. 추워가지고.
같이 한번 해봐요. 띄워줄게요. 손 쫙. 예. 이게 조금 기울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우. 잡아. 이 놓는 거, 놔주는 게 제일 멋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기를 취하지 않는. 캐치 앤 릴리즈 멋있다! 가자! 가자! 우! 좋았어, 와. 잘 갔어. 오늘 영상 살았어. 야, 아. 야, 저기 지나가는데. 어, 힘들어. 정작 내가 제일 힘든 거 아니면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아, 그럼 나 소갈이 저만한 거 여기 있는데 나 여태까지 여기 있었던 거? 야, 저돌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저 쓱. 저기 마냥. 갈 때 좀 쫀쫀한 거 딸려오는 거. 아, 끝 좀 냈다. 야, 누리야, 그 소갈이 댓글 이벤트 한번 할까? 어떡해요? 뭐, 니 거 소갈이 영상 보고 댓글 달아준 사람 나중에 이런 이벤트 살 거라 줄까? 저게 딱 조만하다잉? 보청천에서 잡은 거? 근데 저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은 거. 근데 아슬아슬 했어. 드립 좀 풀어. 뒷반도 하나 올려가지고. 에이, 쫄깃쫄깃한데. 아우, 야, 저돌이네. 저돌 부위. 저 스쳐갈 때. 아, 알았어. 부른데. 이 립으로 돌을 딱 때릴 때. 알았다고요. 아우, 할 거 다 했다, 오늘. 쉬어야겠다. 아, 사람 좋은 척을 하네. 아우, 할 거 다 했어. 사람 좋은 척을 그렇게 해. 아우, 언제 날 풀리면 천둥이나 돌아가자, 조부전 같은데. 아우, 사람 들어간다. 어휴, 개꾼대님, 한 마리 잡으셨네요? 아, 이거 비가 진짜 큰 도움 줄 것 같다. 유구천 어디 가도 소갈이 나오게 생겼는데. 자리 몇 군데 더 있는데. 어딥니까? 야, 하리 쪽으로 많지. 몇 개 있어도. 근데 비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야, 한가장도 잘해야 돼. 나 다음 주에 소개팅 나가거든. 진짜? 형? 한가장 해준대? 어, 다음 주 언제? 주말에 해준대? 몰라. 다음 주에 해준대? 응. 여자는 이쁘냐? 몰라. 극장에서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극장 구경 가겄다. 저기 들어왔더니 포인트 기가 막힌데 던질 수가 없어. 가시. 가시나무가 앞으로 좀 뻗어 있는데 저거 도저히 승산이 없어. 카약 타고 겨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 아, 런터급 한 마리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딱 누르 찍고 있네. 누르 쪽에서 나오면 대박인데. 구멍치기. 구멍치기 됩니까? 아, 추잡스럽네, 좀. 어? 뭐가 추잡스러워? 너도 좀 전에 했잖아. 저 안 했어요. 뭐 하는 거 봤는데? 저 새끼 저거, 지는, 아이고. 어디 코딱지 말고 두 마리 꼴랑 잡아놓고서. 잡았다고. 아우, 감기 걸려왔다. 가야겠어. 갈게. 언니야, 나 갈게. 지금 버티지 하고 있어. 네, 주유도 하세요. 이거. 어? 빨래 돌리고 가. 빨래 돌리고 왔어. 내가 빨래 돌려야지. 같이 가요. 아, 부서서 안 되겠어. 아, 이거 눈이 약해서. 아, 수고하십시오. 주유도 하세요.
선비님, 저 운전 좋아합니다. 카야코랑 진짜 한 8피트, 9피트짜리 그 프로펠 카약 하나 만들면 대박일 것 같은데. 8피트. 그 저거 없이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앞뒤 공간 되게 짧게 하고, 차라리 막 선형 짧게 해가지고 막 팽글팽글 돌면서, 그 뭐 부대 시설 같은 거는 의자에다 다 넣어도 되잖아 사실은. 괜히 막 이런데 저런데 필요 없고 짧게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맞아, 짜증나. 그 세물류입 각돌이라 확실히 가치가 있어. 저쪽에도 아까 세물 하나 있었잖아. 그 세물들은 다 의미가 있어. 이 위에 보에서도 그 하월교 말고 그 위에 하나 더 있거든? 꽃보라고 하는 거? 거기도 똑같아.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 그 세물류 있고 조그맣게 물 떨어진 데 있거든? 물 빠져서 보니까 수심이 채 1m 될까 말까인데 고기 나오면 배스도 쏘가리가 다 벗어나오더라고. 배스 잡으려고 싹 크랑치 했는데 쏘가리 나오고. 왔다! 아, 벌써! 와. 아, 씨! 아, 그렇구나. 나올 때 됐거든. 그치. 어, 쏘가리? 맥이요? 맥이다. 어이씨. 꼼꼼꼼이야. 어디서? 웃자. 어, 누로 그랜드 슬램인데? 별거 다 잡는. 민물에 있는 고기 다 잡는 거 아니 오늘? 진짜 쏘가리인 줄 알았다. 아, 돌겠다. 나는 머임 오늘. 아, 좋았는데, 씨. 확실히 쏘가리인데, 이제. 아. 3인치 쓰면 건드림. 슬라이더 쓰면 안면. 며칠 연장 그러네. 형이 말한 세물유입구 앞에 있어. 아, 환경인데 확실히 달라. 돌도 잘 까져 있고. 나올 것 같다는 소리. 맥이 있어. 아, 그냥 두 번 치고 빠지냐고. 아. 멀리서 물었어요? 쏘가리네. 던지고 얼마 안 끌고 물었으니까. 근데 신기하지 않냐? 공산성도 이런 분위기인데. 바람 돌아가는 자리는 바람이 안 불어. 이 정도 정도씩밖에 안 불어. 유구천은 진짜 정해놓고 돌마다 두드려야 되겠다. 그지? 이 돌, 저 돌, 그 돌, 이렇게.